민정이 영상툰. 설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요리해야 해. 엄마, 한 시간 뒤에 내가 좋아하는 남신 스트리머 방송하니까 딱 한 시간만 도와줄게. 연필이랑 지우개 넣고 잘 다져서. 자, 이거 반죽 주물주물 하고 있어. 엄마, 슬라임도 넣자. 자, 반죽 넣고 슬라임 넣고 휘휘 저으면 짠! 시금치 닭고기 카레 완성. 어서 먹자. 오빠도 오라고 해. 오빠, 엄마가 와서 카레 먹으래. 야, 안 돼. 나 오늘 내가 좋아하는 여신 스트리머 코스프레 한단 말이야. 그거 봐야 해. 박공꽃 생방 대기 중이야. 어,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엄청 기다리셨죠? 인기 게임 롤 아리 코스프레 했어요. 짠!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와. 어머, 생방송에 10만 명이 들어왔네요. 와, 천만원 감사합니다. 우, 윙크. 여러분, 오늘은 롤 아리 코스프레하고 롤을 할 거예요. 스트리머 남신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디스코드 들어가고. 아, 남신님 들리세요? 네, 여신님 안녕하세요. 오, 오늘 아리 코스프레 하셨네요. 엄청 멋지세요. 게임 잘해서 우리 같이 이겨요. 힝, 용 뺏겼어. 이기고 싶단 말이야. 제가 이겨드릴게요. 여신님, 대신 제가 이겨드리면 소원 들어줘요. 우리 같이 합동 방송해요. 어, 이겼다. 야호. 저랑 내일 합동 방송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드디어 오늘 여신님과 합동 방송하는 날이에요. 여신님 들어오세요. 야, 어떡해. 이렇게 합동 방송하는 날이 오다니 너무 긴장돼요. 저 실물 어때요? 케미 나아요? 남신님 정말 미남이세요. 어머어머, 나 긴장해서 말 많아졌어. 와, 여신님 진짜 캠보다 실물이 100배 1000배 아름다우세요. 정말 닉네임답게 여신이세요.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 정말요? 부끄러워요. 합동방송 처음이라 엄청 긴장했어요. 제가 원래 다른 스트리머랑 합동방송 안 하거든요. 정말요? 제가 처음이네요. 영광입니다. 하하, 여신님과 합동방송 하니까 시청자가 20만 명이 넘게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반응도 좋은데 우리 내일은 야외에서 놀이동산 데이트 어떠세요? 어머, 지금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신님이랑 놀이동산에 왔습니다. 여신님 뭐 타러 갈까요? 회전목마 타러 갈까요? 꺅! 회전목마 무셔 무셔. 나 무서운 거 못 타는데.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하. 회전목마 출발합니다. 환상의 긍정이 방구나라 뿡뿡 뿡. 야, 너무 무서워. 긍정이 방구나라 뿡뿡. 자, 아쉽지만 회전목마는 여기까지.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방구월드 so funny happy. 와, 너무 무서웠어요. 훌쩍훌쩍.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정말 미치겠다. 여기 와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여신님, 저랑 사귀어주세요. 20만 명이 보는 시청자들 앞에서 공개 고백하는 거니까 거절하시면 저 공개망신당해요. 받아주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고백을 하다니. 꺅, 몰라 몰라. 감동해요.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남신님, 아니 남신오빠. 으악, 안 돼. 여신님이 남신님이랑 사귀다니.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두 명이 사귀는 거지만 너무 슬프다고. 오빠 봤어? 여신님이랑 남신님 사귄다고 지금 난리 났어. 이상하다. 왜 여신님이랑 사귀고 나서 방송을 안 키지? 방송 안 한 지 2주일이 지났네. 남신님 무슨 일 있나? 걱정된다. 야, 설아야, 남신님 방송 안 키지? 여신님도 사귀고 나서 방송 안 켜. 둘이 무슨 일 있나? 아, 여신님 왜 방송을 안 키는 거예요? 어? 오빠! 남신님 방송 켰어! 같이 봐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신님과 사귀고 2주 동안 제가 방송을 안 켰죠? 제가 방송을 안 킨 게 아니라 못 키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여신님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서 고백을 했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여신님과 이야기하다가 여신님이 민증을 떨어뜨린 걸 봤는데 주민번호가 앞에 1이더라고요. 아, 진짜 안 믿기는데 친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보고 말았어요. 아, 뭐
머리 간지러워. 두피에서 땀나는 거 싫어서 놀이동산 안 오는데. 아휴, 볼일 참느라 큰일 날 뻔했네. 어, 시원하다. 여신님, 왜 여기에 그 가발? 나 남자? 남신님,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비밀 지켜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헤어진 척 해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여자처럼 생기고 이쁘단 소리도 많이 들어서 여자인 척하며 방송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여자인 척하는 인생이 더 편하단 말이에요. 네? 후, 기어이 남신, 너가 방송을 켜서 말하는구나. 내가 비밀 지켜주면 자연스럽게 헤어진 척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방송 못하겠다. 아, 짜증나.